아빠들과 아이들이 콘서트 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희는 아이들이고요. 왜 당신 마음대로 제가 알죠? 아, 예, 죄송합니다. 아, 다름이 아니라 또 저희 사랑하는 인기연상의 곽동현의 콘서트에 저희가 안 올 수가 없죠.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. 정말 가수한 지 오래된 친구 같은데 첫 단독 콘서트 이렇게 실력 좋은 사람이 이제서야 한다니, 그래도 이제서라도 할 수 있게 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, 아, 저희들 생각이 있거든요. 네, 저희 뒤에 또 콘서트 할 때 동현이 부르려고 해요.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부르셔가지고 게스트들, 그죠? 무슨 박동현의 갈라 콘서트도 아니고. 여러분들은 좋으시겠네요. 저희 이 곡 하나만 하고 갈까요? 이제 또 뭐 하려나? 아, 봤어요. 아, 목소리. 넥타이도 풀으시고요. 아, 목적은 팔 좀 걷어주세요. 네. 아, 이렇게. 싸우는 것도 아니고, 이거. 아, 오늘 싸워야죠. 관객분들이랑 기싸움을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셋이만 있으니까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. 전 좋은데요. 멘탈 너무 후졌나요?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주인공 박동현 씨 모셔볼까요? 몸이 자리부터 찾고 해서 일단 가운데로 오세요. 주인공이니까. 아, 여러분들, 이, 아까 뒤에서 뭐라 그랬는데, 뭐, 볼 시간도 없다고 하더니만, 이태석이 그림 밑에 너무 좋죠? 네! 앞으로도 많은